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 사는 황인순입니다. 아프기는 좀 한 오래전부터 30대부터 조금씩 압박 가지고 약 먹고 그냥 뭐 일을 해야 되니까 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아프고 이리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원인도 없고 또 혹시나 또 그 점사 한 번씩 이리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이래서 또 한번 해보려고 해도 돈도 많이 들고 이래갖고 못하고 이제 딸들도 막 꿈을 이상하게 꾸고 좀 제가 보기에 평소 안 하던 그런 거를 막 하고 이래서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딸만 둘입니다. 그 큰애는 결혼을 해갖고 7월 초에 아기를 낳을 거고요. 적은 애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예, 저는 또 그나마 뭐 앞으로 거니 하고 견디고 약을 또 아플 때는 수시로 이리 먹고 이렇게 뭐 하면서 해도 되는데 딸들은 그 막 꿈도 이상한 꿈을 막 꾸면서 그 큰 딸이 특히 더 많이 이렇게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이 신기가 많다고 그러고 요 근래는 작은 딸까지 신기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 다리만 이렇게 허리하고 아픈 게 아니고 저녁에 이제 요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좀 주무르고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리 하면은 됐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마비가 좀 많이 오고 이게 이렇게 오므라지지를 않고 막 이래가 많이 주무르고 한 30분 정도 앉아서 막 주무르고 이리저리 다니고 이리 해야만이 이제 그날 종일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종일 요즘은 일을 못해서 이제 또 일을 안 하고 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딸한테도 그런 기감 안 된다입니까? 그래서 진짜 그 어디서 물어보면은 그 말같이 그 딸한테 제가 안 받으면 오는 건지 제가 진짜 이런 신이 있는 건지 없어도 이렇게 아픈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 고생하셨네요. 아, 네. 혼자 계세요? 네, 딸. 아, 그랬구나. 얼굴이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몸이 많이 아파요? 어머니 사주는 제가 이제 피디님한테 받았어요. 생년월일은.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 집안에 쉽게 말을 하면 칠성줄이 세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람이 사주팔자라는 게 있겠죠. 자기가 태어날 때는 복도 있을 거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거고 좋은 것도 있고 명도 있고 복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기가 어떤 사주인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어. 제가 봤을 때 열심히만 살고 또 어차피 결혼을 했으니까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앞만 보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머니 사주를 제가 받아서 이제 우리가 사주를 점을 치자면 엄마 사주 자체에 칠성줄이 되게 세. 칠성줄이 세다는 거는 우리가 하늘 보고 빌고 신줄이 세다는 건 맞아. 신줄이 센데 그걸로 무당을 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 그래 그게 뭐냐면 엄마 친정줄이나 또 시댁이 있겠지 애들 친가죠? 그러면 엄마한테는 이 몸이 아픈 게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아팠던 게 아니잖아. 결혼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신랑이 내가 보니까 사별을 하신 것 같아요. 신랑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아프지 않았어? 그 신랑이 제가 39에 돌아가셔가지고 내부터 생각지도 않고 병원에서도 일은 몇 명도 없는 그런 얘기만 와가지고 아팠어요. 일도 못 하고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네. 그러다가 미용을 접고
나무숲에 이제 가서 걸어가지고 이제 애들 학교도 보내고 먹고 살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 살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막 온다 하고 애들이 제가 안 받으면은 애들 제가 안 받아서 애들한테 온다 하고 이래가지고 놀래서 근데 애들은 저처럼 그런 생활을 안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맞아요. 응. 어디 가서 다 말하겠어. 이제 지금 많이 불쌍하다 그래 할머니가. 제 일도 못하고 제 애들 버려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하니까 제 몸이라도 낫고 애들한테 그런 게 안 가고 이제 이렇게 좀 몸 안 아프고 애들한테 신바람 안 가고 건강하게 사는 게 소원이죠. 건강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제가 이제 좀 버려야 제가 또 먹고 살고 이래 할 건데 이래가지고 돼 있으니까 그래 이모 아픈 거야 이때까지 참고 살고 이때까지는 어떤 힘들어도 그냥 내 복이다 내 팔자다 하고 살았어도 딸들 저만큼 성장하고 나이가 다 차니까 엄마 인생을 안 닮았으면 좋겠고 고생 덜 했으면 좋겠고 누구나 바라는 거지. 그러니 엄마 사주 팔자에 운명이 있겠지. 엄마는 원래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같은 사주예요. 그래서 부모 덕이 없으라 했고 혼자 일찍이 뭔가 보통 성주라 하면 남자를 치지만 이모한테는 여성주가 있어서 살림을 이루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 그게 친정이 되었든 시댁이 되었든 내 가정이 되었든 신랑이 돌아가시고 나서 몸이 더 많이 아프지 않았냐고 했을 때는 그게 상문주당이고 남자를 꺾었는데 신랑이 먼저 갔을 때는 왜 시댁의 조상들도 신랑도 일찍 갔지만 그 위에 다 청춘에 일찍 가신 조상들이 많다 보니까 그 벌을 좀 닦아주라고 막 몸을 쳤다고. 그래 이유 없이 자꾸 아팠던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라 했단 말이야 엄마도. 그래 그걸 모르니까 그게 칠성줄이고 조상 칠성이라고 엄마 사주에 엄마가 갖고 있는 칠성주력인데 이 줄을 조상도 풀고 엄마 사주에 낀 고가 있으면 그걸 풀고 살아라고 한 거지 엄마 보고 무당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딸들한테 무당 시키자고 온 건 아니야. 신이 도와주려고 왔지. 엄마는 원래 신주단지 모셔놓고 우리가 신주단지 알죠? 명단지 복단지 모셔놓고 공을 많이 들여야 첫째는 엄마 일신에 편하고 그 다음 딸들도 엄마도 조금 더 나은 기운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모르다 보니까 열심히만 해도 남은 거 뭐 있어.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아프니까 딸들한테 미안하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먹는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 보기에는 멀쩡해. 그죠? 남들이 보면 멀쩡해. 꾀병인 줄 알 거야. 어떤 날은 되게 아프고 어떤 날은 또 그만큼 아프지가 않아. 이게 변화가 계속 든다고. 이게 귀신병이고 쉽게 말하면 조상의 엄마가 지금 가물이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조상이 왕래를 한다는 얘기야. 신랑이 제일 가까이 온다. 애들 아빠가 미안했어. 아들 하나 키웠지 이모가. 그런 셈이지.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쟤하고 16살 차이 나는데 그 애는 제가 어느 날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다 집을 이제 옮겨가고 사는데 완전히 죽을 만큼 살도 한 17kg 빠지고 이래가지고 죽을 만큼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다시는 그때부터 연락을 안 받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합니다. 6살 때가 제가 키웠는데 키울 때는 저도 한다고 제 성의껏 그럼. 키우고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쥐가 필요 없으니까 필요할 때 또 찾겠지 생각하고 아들들이 듣고 또 살고 있어요.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네, 저한테 와닿고 좀 믿을만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다른 이렇게 점집에 찾아가는 것보다 좀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다른 점집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거 바라는 게요. 뭐 제가 지금 이제 몸이 많이 좀 안 좋아가 일을 좀 전혀 못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이라도 일을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좀 뭐 돈을 좀 모으고 좀 일을 한번 해봤으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사례자 사주와 직접 이제 만나고 나니 첫째는 조상의 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조상의 가물이 들다 보니 어디 가면 이 본인의 사주의 칠성줄이 세다 보니까 신을 받아야 된다. 뭐 신을 안 받아서 뭐 딸한테 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엄마가 조금 더 마음도 위축되지고 건강상으로는 크게 표는 안 나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상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약발이 조금 받기 힘들고 물론 사람이 일을 많이 하거나 많이 서서 아픈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기운에서 너무 많이 차고 들어오니까 혈이 다 막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상 가물이 많고 이 집안 대대로 뭐 신시든 황시든 칠성 바람이 엄청나게 좀 환란이 많이 주는 가정이죠. 신시가정 김황시 명단을 들었으니 딸내미 소원이든 엄마의 소원이든 인연은 잡고 여기 다 들어왔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용신이야. 용신이고 건강이고 건강이 아니 좋은 거 잠시 물려서 이거는 소원 성취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상에서 첫째는 제일 먼저 청춘가고 소연가고 남군님부터 부모천 신자가 제일 많이 앞을 서서 불쌍하다고 엄마를 자꾸 이렇게 만진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이 신시가정은 대대로 할매가 둘이네. 신시 시댁에 밑에 할매 둘이 아이가 그럼 자들한테 치면 엄마가 둘이지.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잖아 신랑이. 네. 그럼 자들한테 지금 얼굴도 본 적도 없고 하지만 네. 엄마가 둘이 딱 이거잖아. 네. 이때도 그렇다 이 얘기야. 네. 호적에는 다 올리고 안 살아도 그래서 신시 가정이 그만큼 명댐 숙댐을 많이 했던 집이다 엄마. 우리 황여사한테는 그런 조상의 영실 부정이라 그래. 조상이 왕래하는 부정. 세상에 빌었던 할머니들이 다 못 빌었던 이게 칠성에 따라들고 밀어들던 부정이 너무 많이 낀다. 그리고 상문에
주당부장이 들다 보니까 일신으로 자꾸 파괴를 준다. 그거는 잠시 걷어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 집은 남자들이 명기가 너무 약하고 여자들은 우리가 신기가 좀 튀다 보니까 현 모양처럼 집에 살리면 살 수가 없다. 다들 딸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냥 사주팔자를 생각을 해. 지복이라 생각하고. 자, 당기세요. 이 집에 이사는 잘 왔다. 지금부터는 다시 기운 열어서 도와주실 일이 생기니까 힘내요. 둘째 딸 되게 엄마한테 효자고 아들 같은 역할을 할 거다, 앞으로도. 살아생전을 잘해주지. 애들 아빠 자꾸 여기 가슴에 내친다. 그래, 여기 아프게 하고. 후후. 그래, 대중님. 애들 아빠. 아버님요, 잠시 다 비켜놔 계세요. 이러면 부인 다 일신을 못 쓰겠다. 어머니도 물러나고, 아버님도 물러나고. 후, 후. 잘, 후. 이래가지고 어떻게 숨을 쉬고 사노? 친정엄마 제일 한진다, 연주고. 자기도 그래 살았는데. 딸이 이렇게 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좋은 데를 못 가고. 제일 많이 왕래해. 친정엄마 생각 많이 나죠? 생각 많이 날 때는 그만큼 가까이 와 계신다는 뜻도 돼요. 어머니요, 다 풀어드릴게 나중에. 딸 불쌍하다고 이렇게 자꾸 왕래하시면 딸이 다 아파. 나중에 다 풀어드릴게요. 짐승의 메인고도 풀어주고, 딸 선왕의 상신의 메인고 다 풀어서 극락왕에서 할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딸에게 불쌍하다고 울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모 눈물 나고 서러우면 그냥 울어. 불쌍하죠, 딸.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아프지 말라고 온게 가시손이 되고 힘내라고 만진 게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도. 내가 비를 던칠성 내만 죽으면 끝나나 싶었는데 이래 다 내려갈 줄도 몰랐고. 어머니요, 잠깐 기다리세요. 나중에 다그 원정 풀어드릴게요. 그래, 딸은 오래오래 살수 있고 저 손녀들하고 살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후. 후. 눈뜨고, 눈뜨고 호흡하세요. 앉아볼게요. 편안하게. 후.
숨어있지 말고 다 나오세요. 갑시다. 이 몸에 다 숨어서. 후. 조금만, 조금만 힘내요. 우리가 옛날 말에 장독에 벌레가 생기면 업이 나간다 그러고 사람이 아프다고 다 그랬어요. 그런 원리로 된장을 풀어서 사례자 몸에 이제 악기잡기 왕래하는 것들을 다 물려주려고 이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항에 탈이 나거나 집안에 동토가 났을 때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사 탈을 잡을 때도 된장을 쓰기도 합니다. 닦아둬서 사리자 먹는 것들을 이거 침을 좀 뱉어. 응, 계속 한 번 더. 자, 오늘 경다생이라는 황식구나 다 먼지에 있던 악기잡기 다 조상의 영들은 잠시 잠깐 물려서 다 갑시다. 잠시 내놨다가 바깥에 버릴 거예요. 이건 백년배필 만나는 부적이네. 백년배필 예, 그... 만나는 부적. 네. 지금은 이모 집에 이게 부적의 효과라 치면은 이걸 덕을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다른 기운들이 너무 많이 차고 와 있으니까 잠시는 반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놔두게 되면 이런 거나 우리가 닮아나 쉽게 말하면 조상들이 자꾸 앉게 돼. 근데 우선은 이게 덕을 보기 조금 힘드니까 아니 근데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여기라도 써준다면 그러니까 보살님 고맙게 정성을 해주신 거잖아. 그래서 오늘은 좀 섬유를 할게요. 이제 달마 형상의 저거는 제가 보니까 뭐 선물을 받거나 이런 종류도 맞겠지만 어디에서 온 게 지금 출처가 없고 저걸로 인해서 걸기들이 한 번씩 따라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물상에서 받아왔던 이제 남이 버린 걸 갖고 오신 것 같고 나머지 부적은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첫째는 이 조상들이 이미 이 집에 갇히고 주당에 갇히고 영상고나 이런 선한 고에 매여 있는데 이 부적이 이 사례자한테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이 있어서 잠시 제가 이제 퇴청을 해드리려고 퇴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뺀 겁니다. 우리가 주당에 걸리거나 걸기가 따라들거나 하면 급하게 집에 있는 된장을 풀고 뭐 나물 여러 가지를 넣어서 비벼서 그 사람 머리카락 뭐 손톱발톱 신체 부위 일부를 해서 바깥으로 쳐내는 주당을 푼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잠시나마 이 사례자 몸에 있거나 이 집안의 동티바람을 된장을 풀고 이 사례자의 뭐 체액이나 침 같은 걸로 같이 해서 조금 물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죠. 그리고 남들 쓰던 물건 들고 오지 마세요. 저거 집이 적으니까 애기 날 때 쓸 거라고 나무 그 쓰던 거 뭐 용모차 뭐 이런 거 씻고 가지고 제가 여기 닦아가고 그래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다른 데서 가져온 물건들이 뒤에 있어가 그러면 좀 쳐주고 갈 테니까 그릇을 하나 쓸 수 있는 걸 저한테 주세요. 요거 하나 쓸게요. 예.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필요드리고
사정시켜드리고 갈 테니까 그거 이거를 딱 100일만 하세요. 빌고 놔두고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뜰 때 또 이렇게 새로 채워 올리고. 그 우리가 조항이라 하면 부엌을 말하고 성주라면 우리가 대문을 말하고 기둥을 말하잖아. 우리 성주님이 신랑이고 조항님이 부인이야. 조항은 건강을 주는 거잖아. 일단 이 집 식구들이 건강이 별로 안 좋으니 물을 먹어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밥을 먹어도 이 식탁에서 안 싸우고 윤기 있게 해달라고. 그럼 어차피 좀 있으면 아기도 오잖아. 삼신칠성. 그래서 오늘 다 동참해서 여기서 먹고 살아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축은 조금 하고 갈 거고. 엄마 이렇게 손으로 비비세요. 이모 집에 혹시 쌀 있어? 네. 한 밥그릇 넣어줄래요? 7월 달에 출산 예정이면 삼신상을 좀 차려줘라. 미역국이랑 나물밥 해가지고 상을 이렇게 한 상 차려가지고 물 떠놓은 거 있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삼신님 좀 빈다고 엄마가 좀 빌어주라. 여기다가 하든지. 그래 애가 조금 그거 할 것 같고 애 있는 동안은 조금 음식 계란 꼬꼬마 한 거 있지 그런 거 조금 가려주고. 그럼 아기가 와도 물은 항상 그건 하세요.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100일 정도까지만 하세요. 숟가락 좀 줘보세요. 두 개만. 자 오늘날에 잠시 잠깐 오늘 이렇게라도 잠시 최성공도 들어가고 윤시제자 앞을 서서 신씨가 정확심에 들었을 때 달 잡지 마시고 우리 저 부인 아무것도 모릅니다. 축계 같은 중생이고 화성문도 중생이고 어리석은 게 중생이라 첫째는 일신의 성불이고 건강으로 열어주세요. 자 경조생에 나는 우리 엄마 여와 좀 빌으세요. 손으로 빌세요. 자 지성이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공덕 삼천 드린답니다. 삼천 원 드리고 산다는 건강으로 열어주고 우리 저 딸에게 일신으로 직업으로 할 때 다 말썽 없고 부서럽시 싹 다 갖다 주세요. 우리 황씨 부인 비는 만큼 열어주세요. 엄마야 끼마에 안 쓴다. 이러다가 이모가 늦게 생겼단 말이야. 먼저 진짜로 숟가락이 안 쓰잖아. 그 시술을 잘못해도 몸 신경을 건드릴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이런 병이 온다고 지금 우환이 알았지? 네. 그래서 지금 이거라도 임시방편으로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 쓴다. 이 뭐라고 잘못했다고 빌어. 언니 잘못했답니다. 아이고 조항이요 노여하지 마시고 다 맑게 닦아주고 우리 정성 안 받고는 안 쓸 모양인 것 같다. 이만큼 힘들다는 얘기다. 이게 식구가 살기가. 두 식구잖아, 딸이랑. 그래서 세워주려는데 엄마를 안 치면 이게 딸한테 지금 다 내려간다. 신기가 내려가는 걸 겁내하지 말고. 안 좋은 기운도 같이 내려가니까. 이만 힘든 거야. 이거 어차피 엄마하고 딸 쓰는 숟가락이죠. 그죠? 어쩌든가 내가 동참시켜서 신씨 할머니 우리 황씨 할머니 다 찾아드리고 불러드릴게요. 신씨가 좀 떳떳하는 가슴인데 몰랐답니다. 황씨 부인이 이 손부가 몰랐대요. 그러니 용서하세요. 한 번만 봐주셔서 you
안 한단다. 이 하는 거 봐서 해준단다. 오늘 따르기 그만 세워주고 가고. 따르기만 그래도 명이어 주고 먹을 록 주고 입을 록 주고 했을 때는 니는 비는 만큼 내가 다시 한번 보기 시겠단다. 뭐 안 서는 걸 없잖아. 그지? 막 세워줄까? 나도 세워주고 싶다. 이거 꼼짝을 안 한대, 이 숟가락은. 엄마, 인간의 욕심으로 그게 되나? 엄마가 진짜 잘못한 거. 아,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조금 깨우치고 해보려면 딸하고 애는 잘해가 해. 이게 뭐, 돼야 말이지, 낸들. 하면 노형 가세요. 자, 빨리 와라. 섰다. 노형 푸시라고. 이렇게 딱 잡으세요, 숟가락을. 어, 그렇죠. 딱 잡고, 딱 들으세요. 응, 들어. 공손한복 인사하세요. 봐준다. 알았죠? 어쨌든 간단 주시고 다 들어주세요. 네, 잠시라도 신랑님이 감흥하시라고 표시를 해준 거고 님한테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신랑님 감흥하셨나 어쨌나. 그만큼 좀 힘들다는 얘기했어. 큰 그릇 하나 줄래? 요걸 좀 담아야 되는데. 어, 흐를까봐. 어, 손 대지 마세요. 자, 이거는 명살 복살입니다. 인사스키자 엄마. 자, 손 펴보세요. 이거. 먹을까요? 어어. 요거는 딸 줄게요. 이게 붙어 있잖아. 요놈. 이게 할머니가 명살 복살 내려주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거야. 요거 딸 주세요. 네. 씹지 말고. 물로 삼켜야 돼.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1일 해가, 알았죠? 100일만 그렇게 공덕을 우선 드리세요. 어, 그 다음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또 일러드릴게요. 어, 알았어. 조왕에 잠시라도 물이라도 공양을 드리면서 공덕을 드리다 보면 일신으로 조금이라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용궁칠성이나 이제 조왕화신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고자 지성이라도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살은 우리가 복이고 명이고, 우리가 물은 생명수라 치면 징 위에다가 이제 신장 위에다가 살점을 치는 거예요. 산을 준다 그래요. 명도 주고 복도 준다. 그래서 숟가락을 세운 거는 신이 잘 받았나 못 받았나, 이 집안에 제가 빌은 공덕으로 저 사례자가 빌면 얼마나 기운을 세워줄지 판단하는 거였는데, 이제 어차피 딸이랑 둘이 사니까 하나는 바로 세워지지만 하나는 세우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열어주시고 살은 짝수로 나타나게 되면 그만큼 명을 준다는 뜻이고 복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제 보통 이렇게 잘 안 붙는데 그만큼 엄마거나 딸에게 그만큼 붙여준다는 거는 아직 앞으로 더 많은 복과 명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님 오시기 전부터 기분은 좋았는데 이리 해주시고 이리 하니까 선생님 보시고 같이 이렇게 뭐 해주시고 같이 이리 보고 이러니까 다 나은 기분이고 앞으로 좀 많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